늦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고리 안 보이죠? 뭘 요리를 하다가 갑자기 아 이거 안 씻고 뭐 하고 있었지 싶어가지고 야채가 이제 숨이 좀 죽어가는 것들만 그 골라서 내고 야채 볶음 비슷하게 할 거예요. 불고기 국물 불고기 뚝배기 불고기 맛이 살짝 나는 정도 느낌이라고 할까요? 고기는 없는데 일단은 이타리 버섯을 칼로 눌러서 얇게 좀 썰어놨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가지입니다. 가지를 불친절한 요리방송 대강대강 요리방송 되겠습니다. 이왕 만들 거 잔뜩 만들어 놓고 통에 넣어서 밥 먹을 때 그냥 쓱쓱 반찬처럼 반찬이지 뭐 편하잖아요. 그러면 야채통 정리하고 있었어요. 주말이기도 하고 주말인데도 글은 써야 되는데 통에 와서 뇌통이라고 해야 되나?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다른 걸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뭘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하는 아 참 저기 할 말 있는데 저 너구리 매운맛도 먹어요. 댓글 매구리 댓글에 너구리 순한 맛이네요 써놓길래 변명하는 건 아니고 아니 왜 순한 맛을 해야 내가 매운게 먹고 싶으면 몇개 먹고 순하게 먹고 싶으면 먹게 뭐라는 거야. 근데 결정권이 생기잖아요. 근데 매운 걸 사면 결정권이 없잖아. 가끔은 순한 거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 사람이. 그쵸? 그러니까 매운 거 먹어요. 너구리 매운 거 먹어. 이거 봐 이게 지금 이거 엄청나지. 이거 양이 상당해요. 아 저 상추를 아껴 먹으려다 숨이 살짝 죽었는데 이 맛이 간 건 아니거든요. 이거 요리하면서 씹어먹으면 되겠다. 얘도 아직 괜찮은데? 살려내겠어. 이게 그때 음식 왔을 때 같이 온 부추인데 아직 괜찮단 말이죠. 딱 봐도 아 저거 무슨 맛이겠다 라고 생각이 나게 한번 볼게요. 아 이거 아까워서 잘 안 쓰는데 근데 젓갈 냄새는 안 빠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 손만 끼고 해볼까 일단? 그냥 담아버리면서 만들어 버리겠어요. 아 파를 좀 썰었어야 되는데 오늘 안에 먹으면 내일 안에 먹으면 내일 안에 아 이거 아끼다 똥된단 말 있죠? 딱 그거야. 그거 아까워서 아껴 먹으려고 하면 똥돼. 근데 저거 다 먹어요. 아끼다 똥되지 않아. 자 건강 발효 사과 식초 100% 과일 시끄럽고 초를 한 숟가락 크게 한 숟가락을 넣었어요. 설탕도 한 숟가락 넣었어요. 춧가루를 어느 정도 넣고 까나리 액젓을 살짝만 일단 버무려봐. 여기 이제 비장의 수가 아직 하나 남아있죠. 자 이렇게 묻힌 거에다가 맛을 보고 딱 봐. 아, 딱 좋습니다. 아, 딱 좋아요. 여기에 참기름을 딱 부어주고 그냥 남는 야채들 이렇게 버무려서 이렇게 먹는 거지 뭐 주부들 다 이렇게 안 하겠어? 뭐 버려 이거를? 참기름 냄새 뭐 미쳤어. 얘만 있어도 되겠어요. 끝났어. 아예 매운 고춧가루라서 그래요. 좋습니다. 끝! 하나 끝났고. 자, 딱! 반찬 하나 끝! 어우, 얘 맵구나, 이거. 이게 일반 고추장이 아니라, 저기 작가님이 보내주신 아주 매운 고춧가루를 내요. 그럴걸? 진짜로? 찹수이를 하고 싶은데, 찹수이? 알죠, 찹수이? 아, 찹수이 정말 좋아하는데, 전분가루도 없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마늘이 있어야죠. 마늘이 마늘 향이 중요하고 마늘을 이렇게 조금 좀 씹히게 좀 큼직큼직하게 그냥 이렇게 대강 썰어요. 뭐 있어 풀떠 어려운 거 대강 이렇게 앉아요. 순서는 없습니다. 이거 거기다가 뭐 별거 없습니다. 간장, 설탕, 감칠이 조금 뭐 이 정도 끝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알아서 야채에서 이제 알아서 이제 채소 이게 나오겠지. 맞잖아 채소. 양파도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아무대로 니 된다. 자기 맘대로
썰어주면 되죠. 양파 좀 됐고. 어우, 너무. 아무 야채나 다 넣는 거예요, 그냥.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봐요. 표현 있잖아요. 아, 뭐라 그러지? 그, 입이 얇게, 뭐, 길어지며, 입꼬리가 말려 올라갔다. 이렇게 웃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좀 이렇게. 비웃는 거 아닌가? 눈이 아래로 휘며, 이렇게 된 건가, 눈이? 이렇게 아래로 휘며. 웃음을 흘렸다. 눈이 아래로 휘면서 웃음을 흘렸다. 그런 표현들. 미간이 찌그러졌다. 미간이 찌그러졌다. 미간이 눌러앉았다. 그가 버섯을 고르는 중이다. 어떻게? 그가 짜증을 내며 버섯을 골라내는 중이다. 왜 한 대 담아서 이질할 때 느타리 버섯이면 밑에 깔려있다는 사실을 알자 그의 미간이 찌그러들었다. 아이고, 목질이 안 되자 그의 빡침이, 아, 그는, 어떻게 할까? 목질이 안 되자 그는 실망했다. 어떻게? 목질이 안 되자 그는 이 승부에서 이길 수 없다는, 목질이 안 되자, 목질이, 이게 행동하면서 말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다가 가지를 투하합니다. 가지를. 간장, 설탕, 마시다. 뭐 끝이에요. 마지막에 참기름 좀 넣을 거고. 채수가 나오자 그가 안심했다. 채수가 나오자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요리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막 돌리는데 내 배도 같이 출렁거리니까 좀 웃긴다. 이 웍이 있었으면 게임 끝인데. 아, 죄송합니다. 야채 볶음이 아니고요. 좀 다른 애가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수명이 다르가는 야채를 가지고 다시 살려서. 야, 정골 같아요. 이게 밥반찬이면 조금 짜야 될 텐데 이게 밥반찬 같지가 않네. 그냥 야, 이거 안주인데. 보내주신 음식들 참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고 있고요. 아우,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고기 넣으면 고기 전골인데 이거 고기만 없는 전골이네. 아시다 때문에 고기 맛이 나요. 고기가 있는 것 같아.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아, 제 기준에서 맛있다는 거니까 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 저 조금 더, 저 오늘 너무 술안주인데? 저게 조금만 더 간간해야 밥안주가, 아니, 밥반찬이 되는 건데. 한 여자아이가 겨울밤 길을 걷는다. 어때? 춥겠지? 불쌍하지? 아이가 걷는다. 오들오들 어깨가, 몸이, 아니야. 어깨가 들썩인다가 아니고 떨린다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어깨가? 아이, 모르겠다. 추웠을 거야, 그지? 겨울인데. 아이가 추위 속을 걸어가는데, 아이가 걸어가는 앞에 흰색 호랑이가 등장했다. 놀란 아이가 호랑이를 쳐다보자 호랑이가 말했다.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순간 아이가 눈이 커지며 호랑이에게 말했다. 나와봐, 씨X야, X나 춥다고. 놀란 호랑이가 길을 비키려다 말고 정신이 들었는지 아이에게 물었다. 많이 춥냐? 두 번 말하지 말라고, X나 춥다고, 씨X야. 아이의 할머니는 욕쟁이집 할머니, 손녀였다? 뭐 하여튼, 그랬다. 호랑이가 정신을 차리고 아이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아이야. 네가 내 뱃속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줄게. 호랑이가 아이를 덮쳤다. 간신히 피한 아이는 사력을 다해 달림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호랑이는 여유롭게 웃으며 아이를 쫓았다. 아이가 달림에게 살려달라 외치자 동아줄이 내려왔다. 그것을 본 호랑이가 속도를 올려 아이를 따라잡기 시작했다. 아이가 동아줄을 잡고 위로 오르기 시작했다. 팔힘이 겁나 셌던 거야. 아이가 막 이두박근 삼두 하나 둘 아이는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급한 호랑이도 달님에게 동화줄을 부탁하자 달님이 눈치 없이 동화줄을 내려줬다. 아이는 그것을 보고 더빨리 위를 향해 동화줄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다 동화줄이 끊어졌다. 아이의 동화줄이 끊어졌다. 아이는 바다에 빠졌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추운 겨울의 바다. 아이가 죽기 직전에 거북이를 만나 용궁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용왕을 만났다. 너는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용왕이 물었다. 아이가 용왕에게 얘기했다. 춥고 배가 고파요. 성냥 하나만 사주세요. 아이가 간절한 마음으로 용왕에게 부탁했다. 용왕이 말했다. 여기 물속이라고 멍. 아, 이거 동화가 아닌데 이건. 하, 아무튼 야채 끝났습니다. 아, 이거 너무 맛있어요. 뭐 아작가 조아라에 뭐 연재한다는데 가수들 응원들도 좀 해주시고 아작가 응원하러 한번 가봐야 되겠어. 그리고 저기 아 오늘 느낀 게 있는데 우리 흥흥흥 작가님이라고 또 이제 저를 진짜 제일 많이 챙겨주시는 분인데 아우야 이거 근데 아 너무 맛있다. 오늘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아 대단해. 자기 스케줄 관리나 책 쓰는 거나 또 마인드가 대단해요. 멋지더라고. 사람은 그런 야망이 있어야 돼. 목표 굳은 의지. 아 반찬 또 반찬 두 가지 이렇게 끝. 오늘 좀 영상이 길었던 것 같은데 뭐 도움이 되신 것도 없겠고 뭐 재미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좋아요 좀 눌러주고 댓글 좀 달아주시고 이상 끝.